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먼저 매화 같은 여자 이 노래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이게 정통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좀 아쉽게도 좋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해본 그런 노래는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좀 우리가 뜯어볼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최영주라고 하는 그런 가수인데 굉장히 목소리가 낭낭하고 참 이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리고 작곡이 송운선 선생님으로 좀 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이 송운선 선생님은 뭐 워낙 아시다시피 명곡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떠나갈 사람 앞에 헤어질 사람 앞에 정든님이 울고 있네. 네, 무정한 그 사람을 비롯해서 참 추억 같은 그런 노래들을 많이 작곡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먼저 멜로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앞에 조표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네 플랫이라고 하는 그런 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플랫이 붙어 있게 되면은 앞으로 플랫이 한 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표가 두 개가 붙었던, 백 개가 붙었던 간에 모조리 전부 다 무시하고 제일 오른쪽 것만 계산을 해서 제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개 이름으로 파라고 읽기로 합니다. 아셨죠? 네. 만약에 높은 음자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 하면은 샵이라고 읽죠, 그죠? 샵. 그쵸? 이 샵이 붙었을 때는 역시 샵이 100개가 붙은 뭐 5만 개가 붙은 간에 3개가 붙은 간에 2개가 붙은 간에 한 것 없이 왼쪽 거는 버리고 제일 오른쪽 것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3개 붙었죠? 그러면 3개 붙었으면 왼쪽 거는 예, 무시하고 제일 오른쪽 요것만 가지고 붙은 자리를 시라고 읽는다. 요거는 파라고 읽는다. 플랫. 아셨죠? 요거는 샵이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플랫이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음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파면은 요 선이, 요거 줄이 파죠, 그죠? 그럼 여기는 무슨 음일까요? 미죠? 걔 이름 미, 여기. 미. 요거는 어려워서 모를 거다. 그치. 미죠, 그죠? 네. 이렇게 읽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 뒤에 있는 음도 멜로디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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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쿵, 레, 미, 레, 도, 라, 도. 그자. 그 다음에, 쿵. 라, 솔, 솔, 미, 레, 도, 도, 라, 솔. 네. 어떤 분이 시로 지금 빠지려 그러다가 지금, 네, 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에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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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쿵. 레, 미, 레, 도, 라, 도, 셋, 넷, 쿵. 라, 솔, 솔, 미, 레, 도, 도, 라, 솔. 하나, 둘, 셋, 넷, 쿵. 미, 미, 레, 도, 셋, 넷. 라, 라, 도, 레, 도, 라, 솔. 따라오죠, 그죠? 지금 처음에는 이 악보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 도대체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허망한 짓을 해야 되는가? 네,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불평, 불만을 좀 가지지 마시고 일단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눈이 자꾸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이끼 낀 돌비 새겨진 고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쿵.
민미레도센네 랄라도레도라솔. 그다음 만인의 연인 매창 쿵 라도도라솔라솔미레도도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제일 처음부터 가사를 붙여서 미미미레미레도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매화핀둘셋넷쿵 매창공원둘셋넷쿵 나 홀로 찾아를 왔네 하나 둘셋넷쿵 이끼이낀 셋넷 돌비 새겨진 둘셋넷쿵 만인의 연인 매창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을 기다리다 거기부터 자 사자가 음정이 뭐가 되나요? 렐렐레 이렇게 되죠, 그죠? 렐렐레 그 다음에 네 레미레 그 다음에 라솔 렐렐레 그 다음에 솔미 아 여기가 악보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랑을 뒤에 사랑을 하나 있죠. 그거는 지금 노래를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합창단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를 시켜 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 번째 사랑을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네 아웃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건 또 뭐야 또 오늘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랑만 렐렐레 그 다음에 쉬고 기다리다 솔미미레도도 솔미미레도도 그 다음에 그 뒤에 기다리다 있죠 그죠? 그것도 합창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다리다 그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쳐서 새가 되었나 쿵 미솔라도도미레도레 자 지쳐서 시작 미솔라도도미레도레 둘셋넷 그 다음에 미 뭐 미 미솔미 레도도미레도 소리야 라야 도미 소리만 할 때 도미레도 라 그렇죠 라죠 네 도미레도 라 이겁니다. 네 애달픈 산새 소리만 다시 한번 시작 미미솔미 레도 도미레도 라 그 다음에 쿵 렐렐레 미레레도라 솔솔미솔 그 다음에 시와 함께 노래와 함께 쿵 도도도레 미솔솔솔라솔미 네 도도도레 미솔솔라미라미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게 악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미솔솔라미가 아니라 미솔솔솔미로 바꿔주세요. 함자를 하나 낮춰주세요. 함자를 라로 되어 있는데 솔로 낮춰주십시오. 미솔솔 미솔솔솔미 라도레도라 네 라도레도라 시작 라도레도라 자 시와 함께 노래와 함께 여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쿵 도도도레 미솔솔솔미 라도레도라 그 다음에 쿵 솔솔 미미레 이것도 틀렸어요. 지금 이 악보가 왜 이렇게 틀렸지? 이게 왜 이러지? 네 솔솔 미미가 아니라 솔솔솔 네, 네. 가짜가 올라갑니다. 하나 도로 올려주세요. 솔솔솔미 두음을 올려줍니다. 솔솔솔미렐레도라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솔솔솔미렐레도라도
돌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에 쭉 한번 노래 멜로디를 읽어볼게요. 가사 붙여서 시작. 매화빈 매창공원 쿵 나 홀로 찾아를 왔네 하나 둘 셋 넷 쿵 이끼 이끼인 셋 넷 돌비 새겨진 셋 넷 쿵 많이 내 연인 매창 연인 매창 많이 내 많이 내 연인 매창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사랑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다음에 지쳐서 새가 되었나 하나 둘 셋 넷 애달픈 산새 소리만 산자락에 적신다 시와 함께 노래와 함께 살다간 매와 같은 여자여 자 이제 가락이 나옵니다 그쵸? 네 슬슬 이제 이 노래가 잠에서 네 이제 슬슬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멜로디를 한번 읽어보니까 멜로디의 성격이 어때요? 이게 정통 트로트 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정이 중요하게 얘기해질까? 기교가 중요하게 얘기해질까? 아니면 리듬이 중요하게 얘기해질까? 아니면 호소력이 중요하게 얘기해질까? 감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기교를 좀 부려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노래가 장조일까요? 단조일까요? 왜 장조죠? 제일 마지막에 매와 같은 여자요 할 때 개 이름으로 보면은 렐레도라도 도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도로 개 이름이 도로 끝나는 노래는 네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장조. 그 다음에 단조일 경우에는 개 이름이 라로 끝나는 경우가 네 99.9%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조와 단조를 왜 나누는가 하면은 장조일 경우에는 대체로 노래가 우아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네 가볍고 또 화려하고 네 눈부신 이런 성격일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단조일 경우에는 약간 중후하고 슬프고 네 그 다음에 무겁고 네 그 다음에 어둡고 네 이런 쪽의 성격일 그런 경우가 많다 이가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장조야 단조야? 슬퍼요. 예, 슬프니까 이건 누가 장조라 그랬어 지금? 네, 단조죠, 그죠? 네, 이건 들어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를 갖다 이렇게 부모님을 정말 졸지에 여의고 그 무너지는 정말 그 통화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이 짓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내 조상에게 어떻게 이렇게 두고두고 누가 돼서 예 이게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노래도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그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래를 선택해서 부를 때도 때와 시와 장소에 맞게끔 이렇게 노래를 사실은 선택을 해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두 눈 시퍼렇게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 지금 칠순잔치에서 아들이 노래라고 부르면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지금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네 이러면 지금 어머님 가라는 얘기야 말하라는 얘기야 이게 안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친구가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뒤풀이를 하는 자석에서 신랑 신부가 왔어요. 야 축한다. 야 내가 축하고 한 개 불러줄게. 배신자여 배신자여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지금? 그럼 뭐 시집 가라는 거야 뭐 장가 가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그죠? 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의미가 좋지만 그 시와 때에 맞아야만 이게 노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장조이면서 그리고 기교도 그리고 적당히 감정도 필요한 그런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조금 느낌으로 알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제일 첫 소절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것인가 한 걸 한번 볼게요. 자 매화핀 여기는 뭘 특별히 줄만한 게 있을까요? 예? 여기 그럼 감정과 발성을 어떻게 할까? 자, 매화핀 이런 발성이 좋을까? 아니면 매화핀 이런 발성이 좋을까? 자, 1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좀 다 들었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1번으로 우리가 합의상 네, 소리를 높이 드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발성점입니다. 발성점. 매 요거에서 점점점 여기 콧망울 쪽으로 소리를 들어 올립니다. 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세월이 자꾸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목소리의 톤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옛날 처녀총각 시절 때보다 낮아졌어? 높아졌어? 낮아졌죠. 가면 가수로 낮아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탁해졌어요? 맑아졌어요? 탁해지죠.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기름기가 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기름기 빠지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코를 열어주는 것 이상으로 좋은 처치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보세요. 매 거칠다 이 말이야. 이 거친 소리를 코만 열어줘 버리면은 매화핀 매창공원. 네, 바로 총각 시절로 바로 우리 다시 보링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키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코만 열어주면 되는 거라.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아이고 딱 살 돋아서 내가 차마 그 짓을 내가 못하겠네 이러는 분은 결국 누구만 손이냐면 지만 손이지. 네. 예, 무조건 우리는 열고 올려야 됩니다. 매화핀 매창공원. 네, 자 그러면 매창에서 매창공원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네 자동적으로 요거는 지금 무슨 기교가 되는 거죠? 아, 반 꺾는 목이 되죠, 그죠? 네. 이거는 왜 반 꺾는 목이 되느냐 하면은 위에서 음정이 높고 다음음이 밑으로 하향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진행일 때는 꺾을 수 있다 그래서 꺾는 목. 그래서 이거는 자연히 꺾어집니다. 그래서 매창공원 이죠. 자, 특히 요거는 두 개만 꺾어지니까 반 꺾는 목이죠. 반 꺾는 목일 때는 반드시 위로 던져라. 그래서 이거를 공짜 이거를 위로 던져줍니다. 매창공원 매창공원 시작 매창공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창공원 이거밖에 안 돼요. 매창공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던지게 되면 매창공원 노래 막가로 확 달라져 버리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요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노래의 맛을 못 내는 다시 말해서 간이 안 맞도록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저 문 밖에 있는 저 동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동포들은 얼마나 인생에 불쌍하냐고. 몇 달 전에 이 동포였어. 그죠? 지금은 이제 새로 개화가 된 동포야. 요즘 노래가 보는 게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TV에 나와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쳐다보면은 아이고 저거 저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어?
그치. 뭐가 빠지면 이제 그런 문이 잡히지. 왜 저 가수는 왜 저 기자가 이렇게 이빨이 빠진 노래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슬슬 이제 남의 이 단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거를 두고 우리가 다 전문용어로 반풍수가 됐다 그러는 거야. 네, 반도사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자기가 그렇게 분석할 줄 알면 조금 있으면 자기 입에서 그렇게 돼서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야 부를 줄 알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것은 반 꺾는 목이다. 그럼 요거는 뭐야? 매에 그냥 끌고 올라가죠. 그죠? 그다음에 창자가 이게 문제인데 매창공원 이렇게 해도 맛은 있지만은 요걸 조금 더 맛깔나게 만들면은 이거 뭘 할 수 있어? 이거 너 역시 그 뒤에 오는 음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하향 진행이라 이 말이야. 그죠? 하향 진행일 때는 꺾을 수 있다. 꺾으려면은 이 꺾고자 하는 음에서 하나를 올려라, 내려라 해서 한 개를 세 개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창창창 시작. 자, 그래서 매창공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안 꺾었을 때는 매창공원 이거였는데 꺾으니까 매창공원 이렇게 또 노래가 화려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이 창자를 하나 꺾어주고 그 다음에 공자는 네 저절로 반 꺾는 목이었으니까 이렇게 매창공원 이게 눈에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매창공원 이렇게 가면 그림이 안 나와요. 매창공원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자, 여기는 뭘 줄 게 없을까요?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자, 여기는 뭘 하나 주려면은 자, 나 홀로 이렇게 밑에서 나 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도약 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도사가 다 돼가지고 자, 도약 음정일 때는 앞에 음에다가 배를 헛쳐준다 아니면 뒤에 음에다가 헛쳐준다. 그렇죠. 뒤에 음에다가 그래서 나 홀로 로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 거는 도약 음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찾아를 왔네 이러면은 예 찾아를 왔네 이렇게 하니까 좀 뻣뻣해요. 자, 여기를 어디를 이거를 찾아를 이렇게 오 이제는 뭐 선수들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 길을 꺾을 수 있는 근거는 하향 진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꺾어주면은 꺾고자 하면서 하나를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해서 네 찾아를 네. 네,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자, 왔네는 그냥 갈까 아니면 여기도 뭘 하나 줄까? 보조음을 하나 붙여주게 되면은 보조음을 붙일 때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음과 같은 음을 붙여줘라.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반 꺾는 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반 꺾는 목이 되죠. 그래서 반 꺾는 목일 때는 조금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음을 위로 던져라 했습니다. 그죠? 네. 찾아를 왔네. 찾아를 왔네. 시작. 찾아를 왔네. 그렇죠. 나 홀로부터 시작해서 시작.
나 홀로 이뻐요, 이뻐요. 야, 기가 막히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나 홀로 찾아를 왔네. 뭔가 이게 뻣뻣했던 노래가 지금은 네, 끊고 또 반 끊는 걸 또 주니까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잔치반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화려해지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찻자의 앞에 보면은 이게 반 끊는 목이 반 쉬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반 쉬는 거를 주고 그다음에 찻자를 그냥 갈까? 이것도 한번 순간적으로 꺾어 버릴까? 나 홀로 차 바로 갈까? 나 홀로 찾아. 이것도 이것도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홀로 차 이게 아니라 나 홀로 차 찾아를 왔네. 훨씬 더 이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네 여기도 꺾을 수 있는 이유는 요거 잘 들으십시오.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반 박자를 쉬었기 때문에 이거를 꺾어주게 되면 더 맛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반박자를 쉬지 않고 온박자 같으면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좀 늘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반박자를 쉬어줬기 때문에 나 홀로 찾아를 왔네 하고 해줬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반박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를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반박자가 없다면 온박자면 안 꺾는 게 좋습니다. 나 홀로 찾아를 왔네. 훨씬 더 이쁘지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반박자를 주게 되면은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이렇게 하면 더 화려해진다는 거야. 이 박자가 쉬느냐 안 쉬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꺾을 것인가 안 꺾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 박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거기다가 꺾는다고 이 나부대다가는 조상이 시끄럽다 이 말이야. 그죠? 나 홀로 찾아를 왔네. 그 이상하잖아. 나 홀로 찾아를 똑같은 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상하거든. 그쵸? 근데 반박자를 쉬게 되면은 앞에 있었던 거하고는 단절이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 홀로에서 단절이 됐다가 차자에서 다시 시작되니까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꺾을 수가 있는 거야. 나 홀로 찾아를 왔네. 기가 막히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죠? 그럼 뭐 알아야 면장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응? 그죠? 좀 약이 좀 오를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끼 이끼인 여기는 이끼 이끼인 그냥 갈까요? 아니면 뭘 하나 해줄까? 자, 너무 낮으니까 좀 올릴게요. 이끼 이끼인 여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자. 이에서 끼, 이, 낀. 요 이는 아니고 이거 그지?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하향 진행이 되니까 이, 끼, 이, 낀. 이거? 예. 이, 끼, 이, 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올리고 내리고 또 보조음 하나 붙여서 이, 끼, 이, 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자, 이끼, 이끼, 이끼인, 시작. 네, 오케이. 아니면은, 여기를 반 끊는 목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끼, 이끼인, 이끼, 이끼, 두 개만. 이끼, 이끼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개로 끊는 것이 온 끊는 목이죠? 네, 두 개로 끊는 것은 반 끊는 목. 자, 먼저 네 개로 끊는 거. 이끼인 이거 하고 두 개로 끊는 거 이끼인 어느 게 더 이뻐요? 자, 1번이 이뻤다 2번이 이뻤다
그러니까 이분이는 전부 이분이 또 이쁘다 그러잖아, 봐봐. 응? 그래서 이끼인 이가고 이끼인 이분이 훨씬 더 아주 심플하고 예쁘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럴 때는 뭐냐면 불러보고 온 끙느목보다 만약에 온 끙느목이 너무 좀 지나치게 복잡하다 싶을 때는 그냥 딱 줄여버리는 거야. 이끼인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볼 테. 자, 이끼 여기를 꺾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긴 박자 바로 앞에 있는 음을 항상 꺾거나 흔들거나 이렇게 뭘 해라. 그래서 여기를 꺾는 것이 원칙인데, 이 노래일 경우에는 만약 이걸 접어놓고 이걸 한번 꺾어보면 어떨까? 자, 이끼인 이끼인 하면은 이끼 공식곡이 돼버리죠, 그죠? 이끼인 이것도 괜찮죠? 네, 그냥 이끼인 이것도 이쁘고 이끼인 이것도 이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골라 잡아 그냥. 자, 먼저 꺾어서 이끼인 시작.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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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인 시작. 아니면 이제 뒤에 그만 이끼인 셋넷. 요걸 우리 더 잘하시네. 그냥 막 우리 그냥 합의상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가자. 알았죠? 뭐 다 잘하는 걸로 가야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돌비 새겨진, 여기는 뭘 할까요? 돌비 새겨진 뭐라고? 자, 돌비까지는 그대로 가도 되고, 돌비 여기서 비에서 뭘 할 게 하나 있나? 뭐 꺾을 수 있다? 돌비 이거 안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그냥 가고, 새 이거는 새 그거는 뭐야? 그래, 새긴 줄 알아. 근데 그거를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꺾는 목인데 무슨 꺾는 목? 반 꺾는 목.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돌비 새 이게 새 여기가 지금 반 꺾는 목이 와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반 꺾는 목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노래가 굉장히 밋밋해져요. 자, 봐봐. 돌비 새겨진 밋밋하죠? 그런데 반 꺾는 목을 해주게 되면은 새의 두 글자 중에서 첫 번째 음을 위로 던져줘야 되니까 돌비 새겨, 네, 돌비 새겨진 훨씬 더 이렇게 화려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돌비 새겨진 겨진 여기도 딱 모가 나기 때문에 이 모가 나는 것을 다시 또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보조음을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또 반 꺾는 목이 되죠. 그러면 두 번 연속 반 꺾는 목이 됩니다. 돌비 새 한 번, 겨 또 한 번. 그래서 돌비 새 겨진 요렇게 노래가 이쁘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 했을 때는 돌비 새겨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돌비 새겨진 이 노래가 완전히 초등학생에서 그냥 완전 대학생 수준으로 노래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뭐냐 하면은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부를 줄 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물고기를 잡아다가, 아, 해가지고 이 분리를 하게 되면 날랑날랑 집어 넣어줄게 되면은, 여러분은 받아 먹기는 좋지만은, 나중에 내가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불러야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짓도 못 하는 거라.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 어떻게 요리를 할까 여기는 뭘 또 할까 이게 뭐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 끊는 목 중에서도 온 끊는 목 줄까 반 끊는 목 줄까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반만 끊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놀이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을 했을 때 그때 되면은 이제 선생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질 않겠지. 그죠? 네. 자, 그래서 돌비 세견. 네. 요렇게 던지는 이유는 반 끊는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많이 내 시작 많이 내 연인 매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자 나수정 선생 자 설명해 보세요. 많이 내 연 이거 뭐야 은 이거 뭐야 뭐죠 어디 지금 어디 잠깐만, 아, 이분이 영어로만 이렇게 생활을 해와가지고 한글을 잘 모르세요. 많이 내 연인 한데, 이거 뭐야? 반 끊는 목.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신민자 회장님, 맞습니까? 네. 맞대요. 오케이. 자, 다 맞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연자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던져야 된다? 그 다음 음인, 네. 연 세 개 중에서 연자 빼고 네 여기서 첫 번째 요거를 던진다 자 던질 때는 반드시 네 이 배꼽 있는 데 있죠 배꼽 요 주변에 있는 복근 조직을 짧게 물고기가 마치 낚시를 이렇게 톡톡톡톡 입질할 때처럼 두 번 세 번은 네, 네 번은 이제 하면서 지금 네 번 하라 그러는데 지금 세 번 하는데 네 번 하고 지금 개수를 지금 몇 개 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자, 두 번 세 번 네 번 요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요즘 이제 배가 많이 단단해졌죠? 네. 연습 많이 했을 텐데. 네. 이걸 하고 나면은 복부의 근육이 얼마나 네, 탄력 우리 저기 봐봐. 오실 때 몸매가 참 날렵했었죠. 그죠? 네. 지금도 꼭 날렵한 몸매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배가 탱탱해 가지고 아주 고무줄처럼 탄력이 생기는 거 봐봐 이게. 감사합니다. 소리를 이러니까 꼭 무슨 간질병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듣겠습니까? 몇 개야? 이거는 네 개. 두 개. 그죠?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나도 따라 할 줄 압니다. 자, 앉아 그러면 4개짜리를 30번만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 아쯔 지금 배가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지. 계속. 계속 하라니까. 생각 봐도요. 벌써 배 창실을 자꾸 뒹굴다 뒹굴어 이제. 그렇지. 알았어 이제 그만.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소리도 경쾌하게 이러더니 나중에 이제 힘드니까
이러고 아주 앓고 있어, 앓고 있어, 아주 그냥.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니죠? 네. 어? 네. 이게 여러분의 뱃살을 빼고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운동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침에 3분, 점심 때 3분, 저녁 때 3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서 또 3분 하고 또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 예, 두 번을 붙여줍니다. 연인 매창 매창 바로 가면 이게 좀 이상한데, 네, 김지현 선생 여기 뭐 할까요? 이제 연습도 배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그 설명해봐요. 매창 바로 떨어지니까 이게 재미없어. 그럼 뭐야? 뭘 하자는 얘기야? 거기 뭘 붙일까요? 꺾는 목, 그렇죠? 네, 반 꺾는 목 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배를 몇 번? 두 개? 응? 두 개 맞아요? 지금 눈만 끔뻑끔뻑하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자, 맞아요? 네. 네, 자, 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 연결해 보면은 연인매 이렇게 또 반 꺾는 목, 반 꺾는 목이 또 연속되는 거야. 연인매, 연인매창. 네, 만인의 연인매창. 그쵸? 네, 요렇게 없는 것을 마치 우리가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요 재미가 요게 얼마나 쏠쏠하고 맛있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없던 것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은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내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시작. 사랑을 땅따단 기다리다. 자, 여기인데, 자, 기다리다. 요것도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신민자 회장님. 네, 요거, 이거 뭘로, 이거 기교가 뭐죠? 예, 이거, 반 꺾는 목 이것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보세요. 그냥 가게 되면은 기다리다 미끄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반 꺾는 목을 생각해 주므로 해서 앞에 거를 던져줘야지. 그래서 하고 감정이 붙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그죠? 기다리다. 시작. 기다리다. 그렇죠. 이거 하고 그냥 기다리다. 이렇게 영혼 없는 짓 하고, 네, 완전히 이게 노래의 의미가 다릅니다. 기다리다. 시작. 기다리다. 네, 그 다음에. 지쳐서 새가 올라가는데 새가. 자, 요거는 네. 그렇지. 도약. 자, 도약이니까 새가 아에다가 복부 힘을 톡. 예. 새가 새가 되었나. 새가 되었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었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되자에다가 물 하나 붙여준다면은 꺾는 목소도 되겠지, 그지? 자, 한번 꺾어보세요. 새가 되었나 되었나 꺾은 거예요? 전혀 내 귀에는 지금 꺾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상해. 네. 돼. 그렇지, 이렇게. 이리와, 이리와. 이리 오세요. 어이구, 이뻐, 이뻐. 아주 요즘은 아주 온몸으로 하대요. 돼. 이렇게 정렬적으로 해야 돼. 아니, 나중에 뭐가 더 크게 될 거야. 네. 시작.
옳지 옳지 옳지. 오 좋았어. 이번에 완벽했어. 네. 자 거기다가 대에 세 개죠. 세 개니까 별 조금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거 붙입니다. 대 시작. 네. 새가 되었나. 다시 한번 시작. 새가 되었나. 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자 가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네 지쳐서 새가 되었다 그랬는데 누가 새가 된 거야 이게 지금 누가 새가 됐냐 하면은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예 매창공원에 매창공원에 돌비가 지금 세워져 있다 그랬는데 만인의 연인이었던 매창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네, 이 매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가야만 이게 감정이 좀 잡히겠네. 그쵸? 네. 자, 매창 하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에, 가장 그 문학성이 뛰어난 그런 이 시를 잘 짓기로 유명한 그런 부안 기생 출신의, 기생 출신이지만은 문학성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기생입니다. 조선이 나온 3대 여류 시인 하면은 글쎄 3대 여류 시인이라고 하기도 보다만 기생 출신의 3대 여류 시인 하면은 우선은 황진이를 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황진이 하면은 뭐 청상리 벽계소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런 시조부터 시작해서 동짓달 긴긴밤에 한 허리를 보여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늘었다가 어로님 오시는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하는 그런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조 들어보면 지금 들어도 참 너무 멋있죠. 그죠? 네. 뭡니까? 저기 저 동짓달 그 긴긴 밤을 여자 혼자서 잠을 자려니까 너무나 길고 외롭고 쓸쓸하다 이 말이야 고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혼자서 자는 그 밤 한 허리를 벗어내가지고 춘풍 그 봄바람 이불에다가 서리서리 같이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돌돌 말아놨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그리운 그님이 오는 그 밤 그 밤이 되면은 그 이불을 이불자리를 깔아드려야 되니까 그 이불자리에 지금 뭐가 같이 늘려져 있나요? 내 동짓달 긴긴 밤을 혼자서 지새던 내 서러움과 그 고독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펴서 그님에게 나의 슬픔과 눈물을 보여주리라 하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시조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황진이의 시조. 황진이는 이제 개성이 본거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성 그 기생이고 그래서 황진이에 대한 노래는 참 많습니다. 뭐 박상철 노래에 뭐 황진이도 뭐 헐시구 저 헐시구 뭐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이끌어 황진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 명곡이 또 있죠. 그죠? 네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매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인은 요 노래가 최영주 씨가 이렇게 이제 또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안에 가면은 매창 그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게 전라 부안이 북도야 남도야? 전북인가? 전북에 아마 그 뭐 사석지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매창공원이 세워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매창은 그러니까 선조 임금 때니까 임진왜란이 그때 일어났을 그 시기에 이렇게 이제 살다가 37살의 나이로 이렇게 이제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창이라고 하는 이 그 기생은 광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남자하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진이하고는 좀 다르죠. 황진이는 광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 그 매창은 유희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천민 출신인데
이 천민 출신의 유희경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효심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치고 3년상을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워낙에 그 효성이 지극하다는 소문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은경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렇게 참 보니까 진짜 희대의 그런 참 효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옷을 한벌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때 이제 당시에 이 남은경이라는 분은 굉장히 이렇게 그 사대부로서 많이 이렇게 촉망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3년상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이 남은경 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남은경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은 황진이가 사랑했던 글쎄 사랑했다기보다는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인물이 화담 서경덕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송도 3절 하면은 우리가 박연폭포라든지 네, 그다음에 황진이 그다음에 뭐 서경덕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꼽고 있는데 이게 한 번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 그런 날에 황진이가 이 서경덕이 워낙에 고고한 선비라서 처남는 여자를 보더라도 돌로 다 생각하지 여자로 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황진이 손에 넘어가지 않은 남자가 하나도 없었거든. 딱 한 사람 못 넘긴 사람이 이 서경덕이에요. 그래서 황진이가 오늘로 오늘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비가 이렇게 오늘 가랑비가 왔었죠. 네, 촉촉하게 가랑비가 오는 날 세모시를 쫙 가지고 살결이 싹 다 드러내 보이는 투명한 세모시 옷을 치마조끼를 딱 입고 떡을 해가지고 서경덕이가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런 서재로 찾아갑니다. 비가 내리니까 어때요? 쫙 달라붙죠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안 입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딱 찾아가니까 날이 계시옵니까? 그러니까 누구요? 예, 황진이라고 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밤중에 왜 오셨어? 나으리께 떡을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떡만 놓고 가시오. 그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황진이 속으로 아주 수작을 부려. 내가 그런다고 해서 너무 가냐 내가? 내가 명색이 황진인데? 이러면서 나으리 비를 맞고 왔으니 너무 추워서 이러다가 감기 걸리게 싸웁니다. 저 잠시만 방에 좀 묵고 가면 안 될까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이 지나가는 과객도 사실은 방에 거두어주는데 하물며 떡을 해온 자기를 위해서 떡을 해온 여인이 춥다는데 이것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참 난처하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 혼자 있는 방에 또 여자를 들인다는 것도 난처하고 네, 이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네, 고민 고민을 하다가 알아. 답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침을 탁 뱉어가지고 요래볼까 저래볼까 탁 들어오라는 뜻이구나. 이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우악. 그러더니 이불을 착 내가지고 추운데 빨리 누우시오. 응? 이러고는 서경덕은 그 길로 밖에 나가가지고 군불을 있는 대로 군불을 지피면 왜냐하면 방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 군불을 한참 지펴놓고는 이제 밥을 또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응? 드시오. 그러니까 저 나으리도 좀 드시자. 나는 조금 전에 먹었어. 그래도 얌체같이 혼자서 냠냠 잘 먹습니다. 네. 약을 아주 있는 대로 올려가면서 그러는 순간에도 서경덕은 책만 읽고 있습니다. 콩자왈 맹자왈하고 네. 그러니까 황진이가 저것이 진짜 인간이여. 저것이 돌부처여. 어? 그래, 지금은 네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 조금 있다가 나를 또 보는 순간에 너는 황홀해서 그냥 뿅 갈 거야. 응?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상을 물리고 난 뒤에는 나으리 저 한숨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또 안 가려고 하는 여자를 강제로 내쫓는 것도 그것도 사대부의 또 예의가 아니라서 그래 그럼 푹 한숨 차고 가시오. 나는 글을 읽고 있겠어. 하늘천은 그때 다 뗐지. 네, 그때는 이미 뭐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예, 뭐 문장을 읽고 있겠죠. 황진이가 그래 때가 되면 너 또 졸릴 테니까 그때는 글쎄 이불이 요거 하나밖에 없네 보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히게 좋네 그래.
입을 안 두고 잘 수는 없을 테고 어쨌든 꾸역꾸역 내 옆으로 기어 들어오겠지. 나중에 보니까 밤새 글만 읽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탕을 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서경덕의 바로 제자가 그 남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경이라는 사람도 또 볼만한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사실은 천민이 공부를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워낙 그 효심이 뛰어나가지고 궁중에까지 바닥에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남은경으로부터 예학을 배우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선조 임금을 따라가지고 선조가 그 의주로 피난을 갔었죠, 그죠? 네, 외란을 피해가지고 그때 같이 또 수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적으로 해서 천민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양반으로 이렇게 이제 신분이 격상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를 쓰고 시문을 쓰게 되는데 워낙 문장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부안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매창을 만나는데 서로 시를 주고받고 시를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정으로 올라가면서 유희경이가 나중에 반드시 자기를 데리러 올 줄 알고 왜냐면은 광기지만은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소실로 맞아들이게 되면은 자기는 기생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실로 맞아주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아예 올라가가지고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탔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시를 지은 것이 뭐냐면은 신집의 이 괴로운 마음을 아시려거든 내 금가락지에 흙어진 손가락을 벗어서. 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규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네, 일부를 내가 들려드렸는데 그런 시를 짓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애가 타가지고 그래서 지은 시가 그 유명한 이화우 헛날릴제 울며 잡고 보냈님 뭐 이렇게 하죠. 동지 바라는 게 뭐 저도 내 생각하는가 뭐 하면서 하는 이런 유명한 또 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조를 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고 또 이 매창은 저 허균이 있죠. 홍길동전 지었던 네, 허균하고도 또 아주 친분을 두터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도 또 유명합니다. 사실 이런 양반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문사들이 이 매창을 이렇게 아꼈다는 것은 그만큼 시문 제조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금은고를 타기를 아주 정말 잘 타고 이렇게 음악과 시문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 이 매창입니다. 그래서 이 최영주 씨가 바로 이 노래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기생 출신의 말하자면은 이 여류 시인들 중에서 이제 홍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평양 기생이죠, 그죠? 네, 이 홍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래가 없다가 얼마 전에 제가 작곡을 해서 그 민수 형군이 이제 노래를 불러서 요즘 또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시대를 풍미했던 기생 출신의 3대 이 여류 시인들의 시인들이 전부 대중가요 주인공으로 지금 다 다시 탄생을 하는 네, 이런 이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좋아했던 유희경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매창이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고 나니까 유희경은 이미 벌써 사대부 반열에 좀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품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혹여 자기의 또 뭐냐면은 이 매창과의 그 사귀었다는 사실이 자기의 앞길에 이렇게 걸림돌이 될까봐 자기 개인으로서 했다면은 당연히 걸림돌이 되더라도 매창을 공개적으로 사랑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하고 유파를 같이 하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가 연루가 됨으로 해서 그 당 자체가 싹 모조리 다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매창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 쏘가리를 하다가 매창은 37살 나이로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아버립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슬픈 사연을 좀 알고서 이제 노래 부르면 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매화빈 매장고도 이 짓을 하면 또 이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은은한 느낌의 어떤 애달픈 사연 문자가들이 슬픈 것이 아니라 애달픈 겁니다, 그죠? 네, 매화빈 매장공원. 네, 이렇게 시작. 매창공원. 그 다음에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매창 자신인가요? 아니면은 제3자인가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제3자가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창 자신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창의 그 옛날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다시 추억하면서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보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약간은 좀 떨어져서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감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화빈 매창공원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이끼낀 돌비 새겨진. 자, 그래서 요런 객관적인 그런 언제 그 시점에서 바라보지만은 또 돌비가 새겨졌다면 이 돌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오, 돌비는 곧 매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비는 이퀄 매창.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매창을 직접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끼낀 돌비 새겨진. 이게 아니라 돌비 새겨진. 그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돌비 새겨진. 이제 그 애달픈 매창이 여기서 그 매창의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이 되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작전이었냐면은 돌비 새새새. 자, 배를 밀어주면서 발성의 중심을 새 육성에서 새 머리 정수리 쪽으로 두성. 그죠? 돌비 새겨진. 진도 진 내려오지 말고 진 두성 그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슬픔이 더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끼낀 짠짠짠 돌비 새겨진. 그쵸? 만인의 연인. 네, 그냥 연인 매창 이렇게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도 또 감정을 뭐 하나 더 줄 것인가? 어떻게 감정을 줄 것인가? 만인의 연인. 그렇지. 여기도 반 꺾는 목, 또 반 꺾는 목 나오는 것이 두성 더하기,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을 폭부 발전. 연인 매창. 배를 마치 우는 것 같잖아. 그죠? 만인의 연인 매창. 요거 하고 만인의 연인 매창. 예쁘긴 한데 이런 매창에 대한 그런 아련하고 아리는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래서 요것을 만인의 연인 매창 함으로 해서 그 감정이 이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만인의 시작. 만인의 연인 매창. 네, 이렇게 사랑을, 그 다음에
기다리다. 지금 아까 우리 사연 보니까 누구 유희경을 지금 기다린 세월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죠, 그죠? 한 평생이라고 뭐 할 것도 없지만은 진짜 뭐 유희경만 기다리던 그런 세월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랑을 기다리다 이렇게 갈 것인가? 사랑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렇죠? 이 말 안 해도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유희경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절하고 그 다음에 아프고 슬픈 외롭고 고적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은 규원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금가락지가 헐렁헐렁할 정도로 살이 다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 금가락지가 이렇게 헐렁한 것을 보면은 내 심정을 알 것이다 이랬거든. 왜 그러냐면 광기기 때문에 새로운 수령이 거기에 부임을 해오면은 의무적으로 수첩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밤을 지새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유희경이가 출세했으니까 이제 양반 이제 적도 이제 호적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를 소실로 맞아가기만 하면은 자기는 이제 그 질곡에서 벗어나는데 이 망할 놈의 이게 서방인지 지랄인지 이게 뭘 어떻게 소식이 와줘야 뭘 어떻게 까닭을 내지. 그런데 유희경은 또 유희경 나름대로 말 못할 사연이 또 있는 것이죠. 사정이 서로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또 매창이 모르느냐? 알죠. 그 사정을 아니까 이해를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야속하고 무정하고 이런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기다리다 이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쳐서 새가 되었나. 그 다음에 예달픈 산새 소리만. 자 여기서 이제 예달픈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드러내놓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 하더라도 안타까운데 더더구나 자기를 또 데리러 오지도 않는 그 원망이 또 섞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달픈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원한이 사무쳐야 돼. 애달픈 애가 끊어져야 돼. 자, 한번 볼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내는지. 자, 한이 쌓였는지 아니면 인생을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볼 거야. 자, 시작. 아주 살판 났다, 살판 났어. 아주 즐거워 죽는다, 즐거워 죽어. 아니 이게 지금 예 애가 지금 끊어져야 될 판국에 지금 애달픈 시작. 아이고 아이고 오오 이제 뭔가 나온다. 산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산새 소리. 네. 산새는 뭐냐면은 산새 소리만. 원래 이제 최영규 씨는 이렇게 예쁘게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름다운데 여기는 우리가 메시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산새는 뭐냐면은 그냥 산에 날아다니는 그 산새가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매창의 고혼,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어간 그 혼이 지금 산세에 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산세 요거는 그냥 짹짹짹짹 꼭꼭꼭 하고 이게 날아가는 그런 새고 산세 소리 요거는 뭐냐면은 매창의 그 영혼이 지금 여기에 같이 네, 포함되어 있고 투영되어 있는 그런 산세입니다. 예. 산세 소리 네, 소리
소리만 소리만 소리리만 산새 소리만 그럼 리가 몇 개냐면 리 세 개입니다. 그렇죠? 네. 산새 소리만 그렇죠? 그다음에 산자락을 적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산자락을 적신다 해놓고 이거는 뭘까? 저도 지금 이제 아까 이거를 쭉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잘 몰랐는데 아마 멜로디를 만든 그 상태에서 가사가 조금 부족했던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라고 하는 그런 생략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감탄사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적신다에 다 뒤에 그냥 따라 붙는 그냥 멜로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산자락을 저까지를 한 음절 신 요거 반 끊는 목 맞나요? 신다까지를 한 음절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독립된 한 음절을 주는데 요 요 세 음 중에서 첫 번째 음을 여기를 꺾습니다. 예, 산자락을 적신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적신다 하고 아까지 우리가 한 음절을 잡았었는데 다와 아 사이가 두 개를 내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적신다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적신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뒤집는 목을 하나 줌으로 해서 적신다 경계가 없는 것을 여기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적신다 그죠? 요 뒤집는 목이 이럴 때도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위에서 봐봐요. 여기는 팔만 열심히 올라가고 소리는 정작 안 뒤집어지고 네, 적신다 네, 산자락을 적신다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됩니다. 네, 적신다 시와 함께 노래와 함께 살다간 네, 다간 살다 개죠. 온 끊는 뭐 그렇습니다. 살다간 시작. 살다간 아 여기를 간자를 간자가 내려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죠. 살다간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고 여기는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간 매화 같은 여까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자부터 시작. 자 그런데 자는 자요 이렇게 끝나면 맞나요? 재미가 있나? 그럼 어떻게 끝날까요? 거기서 자를 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 그럼 모두 다섯 개죠. 앞에 자 꺾고 아 두 개 꺾고 그러면 다섯 개로 꺾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식구 그죠? 공식구. 자 자 세 번 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아 다섯 개 합니다.
시작. 참 바빠 죽겠습니다. 우리 지금 네 개까지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다섯 개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요 여자요. 자, 매화 같은 매화 같은 여자요. 빙고.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 번에 쫙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매화빛궁 매창공원 샌내궁 나 홀로 찾아를 왔네. 둘 샌내궁 이끼긴 짠짠짠짠 돌비 새겨진 만인의 여인 둘 셋 넷 사랑을 땅따당 기다리다 땅땅땅땅땅 지쳐서 새가 되었나. 예. 산자락을 적신다. 시와 함께 노래와 함께 살다가 매화 같은 여자여. 좋다. 좋아요. 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곡을 샥 끝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반주 맞춰서 한번 불러볼게요. 매화빛 매창공원 나 홀로 찾아를 왔네. 이끼긴 돌비 만인의 여님의 찬 사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새가 되었나. 함께 노래와 함께 살다가 매화 같은 여자여. 지쳐서 빗물 되었나.
골비가 적신다. 시와 함께 검은 고와 함께 살다가 백꽃 같은 여자여. 기다리다 지쳐서 새가 되었나. 매화 같은 여자여. 네, 아무리 참 천재지만은 이 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한 곡 이렇게 잘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야 뭐겠습니까? 천재 났다, 천재 났어. 자, 여기 이제 2절 가사에 보면은, 백꽃이 많이 등장하죠. 백꽃 피고, 네, 그 다음에 백꽃과 같이 이렇게 살다 간 여자, 매창이라고 한 것은, 여기는 원래 이제 매창은 이제 매화가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데, 백꽃이 나오는 것은, 매창이 쓴 시조 중에서 이화우 흩날릴 때, 그 작품의 이화우라는, 이화라는 이제 백꽃입니다. 그죠? 네. 우라는 것은 비죠. 그죠? 그러니까, 백꽃이 막 떨어져 빛처럼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백꽃을 넣었다는 거, 요걸 이해하시고. 자,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